장날 와서 예산장. 예산장 왔는데 오늘은 장날이 아니네. 오늘은 다 문 닫았네. 여기 쪽. 이쪽, 이쪽. 야, 여기 어디야? 징어 팔고. 맨 시작 순두부. 오늘은 예산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이고. 이리는데 사람이 많네, 그래도. 뭘 조금 시켜먹을까? 일요일 저녁때인데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떠세요? 네? 요즘 어떠셔? 너무 더워가지고. 더웁지요? 네. 오늘 저기 산에 갔다 왔는데 계곡이 사람들 무진장 많더라고. 네. 수고하셔요. 예. 이거 호떡 먹고 싶네. 호떡 얼마씩이에요? 1,500원이요. 그거 그러면은 세 개만 좀 주실래요? 차에서 볼게요. 속에 뭐 들어갔어요? 사과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 사과하고 또? 예. 야, 이 반죽을 이렇게 미리 해놓는구만. 예. 사과, 이거 이제 김치 호떡이 있고요. 김치? 네. 김치 호떡도 있어요? 예. 잡채하고 김치. 고기 들어간 거. 그럼 두 가지로 한번 줘봐요, 한번. 그러면은 세 개만 주셔. 세 개. 네. 김치 호떡은 또 처음 먹어보네. 예? 그 예, 늦어요. 여기서 먹어도 될지요? 네. 그럼. 에이, 여기서 먹을게. 이건 김치요. 김치. 김치 몇 개 드릴까? 뭐 골고루 줘봐요. 그냥 세 개인데 다 밥 먹고 와갖고. 아, 그래요? 네. 그건 사과요. 그건 사과?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김치요. 네. 네, 근데 돈 드릴게요. 네. 무지장 많아. 오늘은 김치 호떡을 한번 먹어. 김치 호떡. 산에 많아요. 사람이 많아. 자, 이거는 김치 호떡. 이거는 고기 호떡.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씨앗 들은 거 호떡이지. 제 여기는 예산이에요, 예산. 백종원 그 고향 예산. 먼저번엔 삭뷰 가서 곱창 먹었지. 저녁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아, 맛있네. 김치도 딱 처음 먹어보네. 잡채도 들고. 엄마 거 챙겨서 가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건 뭐, 이건 무슨 호떡이라 그랬지? 씨앗 호떡인가? 잡채 호떡이네, 이건. 맛있네. 아, 엄청 뜨거운데. 저녁 때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아우, 배고프다.
이건 사과 호떡. 아이고, 배부르네. 세 개 다 먹었다. 사과 호떡은 어떤가 하는데. 맛있네. 사과 호떡. 사과 맛 나네, 사과 맛 나. 이사놈은 사과호, 사과잖아, 사과. 맛있네, 사과는. 호떡 많이 사 먹으러 오네. 엄청 맛있네. 어우, 그럼 세 개 다 먹었더니 끝물었네. 아, 잘 먹었어요. 아, 엄청나게 맛있네. 나 호나, 나 호나 유튜브. 엄청 맛있게. 네, 나 호나 유튜브. 나 호나 유튜브. 아이고, 더운데요. 더워, 더워. 엄청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옛날하고 흘리네. 상당히 맛있네. 아이고. 어, 치킨도, 이게 치킨이죠? 네. 야, 이렇게 치킨이 있어. 맛있겠군요. 수고하세요. 한번 가보자. 사람이 무지장 많아요. 다 돌아볼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서. 저녁 시간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몰려드네. 바쁜데 또 일일이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이야, 엄청 가네. 오늘은 장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주변에는 좀 한가운데, 이 안에는, 아,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
가야지.